오늘은 보성 일림산 철쭉 산행을 하신다고요? 예, 오늘은 전국 최대의 철쭉 군락지를 자랑하는 보성 일림산 철쭉 산행을 합니다. 주차는 용추주차장에 주차 후 원점 회귀하는 코스이고요. 일림산 철쭉 산행 코스는 용추주차장에서 시작하여 편백숲 골치재 골치산 작은 봉과 큰 봉우리를 지나 668m 일림산 정상에 오르는 후 보성강 발원지 용추폭포를 보고 용추주차장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거리는 약 9.9km를 걷습니다. 해충기 피재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작동은 되지 않습니다. 용추교를 건너 용추계곡 입구에서 왼쪽으로 진행하여 청정계곡으로서 섬진강 발원지인 용추폭포를 만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폭포 아래 두꺼비 형상을 한 바위 두 개가 마치 하나는 몸집이 큰 암두꺼비요 다른 하나는 수두꺼비 형상으로 폭포를 오르기 직전에 짝짓기를 하고 있는 형상이다 하여 두꺼비 선자를 써서 섬진강의 발원지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숲이 펼쳐집니다. 전 이곳에서 쉬고 싶어요. 피톤치드란 숲속에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살균성을 가진 모든 물질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가 합성된 말이라고 합니다. 보성 일림산은 어떤 산인가요? 일림산은 전남 보성군 웅치면 용반리, 대산리, 배천면, 봉각리와 장흥군 안양면, 학동리와 경계에 위치한 호남 경맥 중가장 남역에서 기운차게 우뚝 솟아 백도 기운을 다시 북으로 돌리는 산으로 전국 최대의 철쭉 군락지를 자랑하며 일림산 철쭉의 특징은 얼음 키만큼 크고 매서운 해풍을 맞고 날아 철쭉꽃이 붉고 선명합니다. 산지습지를 지나갑니다. 이곳은 일림산의 식물 퇴적물이 아타함과 점토층으로 변해 만들어진 산지습지로 생태보건 구간입니다. 골치재에 도착했습니다. 골치재는 용추계곡 오른쪽 계곡을 따라 장흥 수문포에 이르는 고갯길로 해안으로 가는 고갯길 중 가장 험난한 길입니다. 1970년대까지 내가구가 목장지를 조성하여 거주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네요. 능선 600m 지점은 의병들의 훈련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강제로 빼앗긴 쌀을 이곳을 넘어 장흥 수문포구까지 지게에 지고 날라야 했던 아니 서린 골치 아픈 죄라 하여 골치제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등로 중간 쉼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쉬고 있습니다. 골치산 작은 봉까지는 숨이 갈딱갈딱 넘어가는 깔딱고개를 올라야 합니다. 완만한 길과 가파른 길 선택의 시간인데요. 완만한 길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가파른 길로 진행합니다. 아따 참말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꼴딱고개입니다. 완만한 길과 가파른 길이 만나는 골치산 작은 봉에는 이미 많은 상객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큰 봉우리로 진행합니다. 골치산 큰 봉우리에 도착했는데요. 진분홍 철쭉이 천상에 화원이 펼쳐져 많은 분들이 인생샷을 담고 있습니다. 일림산 정상 부분은 아직 개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어떻게 다르나요? 진달래와 철쭉은 모두 벚나무과에 속하는 종이지만 진달래는 꽃이 크고 화려한 보라색 또는 분홍색 꽃을 피우며 철쭉은 작고 연한 분홍색 꽃을 피웁니다. 진달래는 대개 산림지대에서 자라며 철쭉은 주로 일조가 잘 되는 건조한 토양에서 자랍니다. 철쭉에는 독성분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하지만 진달래는 식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진달래와 철쭉은 꽃, 잎, 생육환경, 약용성, 독성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드디어 일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역시 정상석 인증샷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아따, 이번에는 저도 성공했습니다. 정상 철쭉이 아직은 만개하지 않았지만 오늘 날씨가 좋아 등량만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나온 골치산과 저 멀리 제암산을 바라보고 한치제로 하산합니다. 철쭉이 만개하였으면 여기는 완전 꽃길인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뒤돌아본 일림산 정상인데요. 철쭉이 만개하였으면 여기는 완전 천상의 화원이 펼쳐지는데 조금 빨리 온 것 같아 아쉽습니다. 봉수대삼거리에서 바라본 등량만입니다. 날씨가 맑아 등량만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어 아쉬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근처에 있는 장흥 제암산 사자산 철쭉도 장관이라고 하던데요. 예, 보성과 장흥에 걸쳐있는 일림산과 사자산을 지나 제암산까지 종주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제암산 가는 사자산 인근에는 철쭉 병원이 펼쳐지는데 약 2.3km의 능선 일대가 철쭉 군락지로 붉은 띠를 이룬 철쭉 기름 활짝 핀 철쭉나무 사이로 터널을 이루며 임금마위 산으로 불리는 제암산 일대도 철쭉으로 장관을 이룬다고 하니 다음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발원지 사거리에서 발원지 용축계곡 방향으로 진행하여 나가는데 진보롱 철쭉이 만개하여 발걸음을 잡습니다. 낙엽송 군락지를 지나면 보성강 발원지 선녀샘입니다. 보성강의 발원지 선녀샘의 유래는 아주 먼 옛날 선녀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아름다운 경치와 어우러진 맑은 물을 찾아내서 발을 담궜다는 유래가 전해지는 곳으로 장가 못 간 청년이 선녀샘에서 공을 들이면 그 해에 꼭 장가를 간다는 설화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일림산 등산로는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힐링의 길이며 편백숲이 있어 피톤치드 가득한 곳이네요. 울창한 숲길 사이로 졸졸졸 흐르는 계곡물 소리가 청량함을 더해줍니다. 편백숲을 다시 만납니다. 편백나무를 껴안아주면 피톤치드를 준다고 하네요. 피톤치드는 피부용 스트레스 완화, 감기능 개선, 충치 예방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세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으니 숲의 향기를 깊이 들어 마시고 조금씩 내뱉는 목식 호흡을 하면 효과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많이 껴안아줘야겠네요.
한국 입구에 도착하여 용추폭포를 다시 만나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일림산 정상 부근의 화려한 진보름빛 철쭉은 보지 못했지만 100년만의 멋진 모습과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걸을 수 있는 휘천치듯 가득한 힐링의 산행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